안녕하세요. 스텝 바이 스텝 더 스크래치의 나우배입니다. 지난번 더 스크래치 영상이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트랜스폼의 응용 1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장비 세팅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 맞아! 아 예전에 뭐 하나 안 했는데? 뭐지? 뭘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중요한 스킬 하나에 영상 촬영을 놓치고서 안 한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놓치고 영상을 못 만들었던 그 스킬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스킬의 이름은 바로 테어입니다. 테어스라고도 하고 테어라고도 하고 제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발음적인 실수나 혹은 뭐 스펠링이 틀린 거 이런 거는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실수한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테어스라는 스크래치 스킬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보겠습니다. 테어스 혹은 테어, 이 스킬은 크로스페이더를 사용하지 않는 스킬입니다. 초반에 크로스페이더를 사용하지 않는 스킬 뭐뭐 했었죠? 베이비 스크래치, 그리고 드랍 스크래치, 이런 스킬들을 같이 공부했었었죠? 자, 오늘 말씀드릴 테어 스크래치는 바로 한 번을 밀고 두 번을 당겨주는 스크래치입니다. 근데 크로스페이더를 안 쓰다 보니 두 번을 손에 힘만으로 당겨주는 그런 스크래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테어 스크래치가 어떤 소리가 나고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제가 방금 전에 한 번 밀고 두 번 당겨주는 스크래치라고 했죠? 또한 크로스페이더를 사용하지 않는 스크래치라고 했습니다. 그 말뜻은 뭐냐? 손의 힘만으로 한 번 밀고 두 번을 꺾어 당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으로 한 번 밀고 두 번 한 번, 이게 테어 스크래치입니다. 참 쉽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만으로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 스크래치입니다. 다만 이 테어 스크래치는 속도감이 있는 스크래치다 보니 근육의 쓰임새나 혹은 손의 모양이 중요한 스크래치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먼저 테어 스크래치 한번 보고 가실게요. 그래야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테어 스크래치입니다. 드럼에 맞춰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보고 오셨으니까 테어 스크래치를 연습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비 스크래치를 하실 때 그 느낌 아시죠? 베이비 스크래치를 하셨을 때 그 느낌에서 손목과 팔의 힘을 나눠 쓰시면 됩니다. 소리를 밀어주시고 손목을 이용해서 한번 꺾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팔을 이용해서 당겨주시고 다시 한번 밀어주시고 손목으로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팔로 당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시나요? 손목과 팔을 따로 사용하시는 게 습관이 드시면 이 테어 스크래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적응이 되셨다 그러면 팔에서 손을 떼주시는 게 아니라 베이비 스크래치처럼 손을 대신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테어 스크래치를 연습하실 때 제일 처음부터 박자를 빨리 하시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박자를 조금 천천히 타면서 연습하시는 걸 하시는데요. 연속적인 박자보다는 쉬고 가는 지난번 2-1 트랜스폼처럼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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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거 먼저 연습을 하시면은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손을 드랍 스크래치처럼 쭉 밀어주시고 잡으신 상태에서 손목을 이용해서 한번 당겨주시고 팔을 이용해서 한번 당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은 기본을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박자에 맞춰서 튼다면은 박자에 맞춰서 연습하시면 이런 식의 소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셨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드랍 스크래치가 아닌 베이비 스크래치처럼 손을 밀었다가 당기는 걸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이게 되신다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아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느낌이죠. 박자가 조금 더 타이트해졌죠. 자, 여기서부터는 노래의 BPM을 올리면서 손에 텐션을 조금 조금씩 올려주시면 나중에는 3연음까지도 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보셨나요? 자, 이렇게 3연음까지도 올라가는 스크래치니까 손에 감각을 좀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헤엇할 때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 첫 번째, 밀 때 말고 두 번 당겨줄 때 중간이 잘 끊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간이 정확하게 끊겨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손목을 쓰겠지만 속도가 빨라졌을 때는 손가락으로 옮겨갑니다. 예전에 제가 베이비 스크래치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을 건데요, 사람의 근육은 작은 근육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큰 근육으로 갈수록 정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쓰게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어떠신가요? 아까 전에 했을 때는 손목으로 했는데 지금은 손가락으로 테어 스크래치 한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테어 스크래치의 속도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테어 스크래치는요, 단독으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응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스크래치이다 보니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 어쨌든 이 테어 스크래치 연습 많이 해두시면요, 다음 영상이 아마 트랜스폼의 응용 2가 될 것 같아요. 그때 테어와 트랜스폼을 결합한 테어 트랜스폼을 하실 때 아마 조금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테어 스크래치 많이 연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 때까지 안녕하세요. 테이블 뮤직 TV를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테이블 뮤직 TV에서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더욱 다양하고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